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VP 방문찬입니다. 나만의 AI 스피커 만들기 파트 7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에서 음성명령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음성명령 처리하는 부분이고, 수신된 음성명령 확인하고, 스피치 서비스 헬퍼를 추가하고, 스피치 서비스 헬퍼하고, 네. 해주고, 스피치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경하고, 텍스트를 다시 명령으로 변경하고, 명령 처리 결과를 MP3로 변경하고, 네. 요 6번하고, 6번 단계하고, 지금 7번 단계를 동시에 다 진행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번도 명령에 맞는 결과를 텍스트로 만들기. 네, 대충 이런 거죠. 폴리를 이용해서 음성을 생성하고 블롭의 저장 경로를 반환하는 요 단계까지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봇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어플리케이션 세팅 JSON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각종 키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웹.config의 그런 내용들을 입력을 했었는데, 여기는 단넷코어로 옮겨가면서 appsettingsjson 파일을 이용을 해서 각종 키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startup.cs 파일이 서비스 진입 시작점인데, 이곳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코딩을 해서 저번에 제가 추가해 놓은 세 개의 헬퍼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ication.setting.json 파일 내부를 보면 이제 이렇게 각종 키들을 입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여기 요 부분들에 있는 키는 일단 제가 빼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원하시는 키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사용하시는 키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tartup.cs 파일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시작점이고요.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 세팅.json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녀석을 이용을 하냐면은 I configuration interface를 이용을 해서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부분은 원래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 내부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일단 HTTP 클라이언트를 서버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제 인스턴스를 싱글턴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HTTP 클라이언트 팩토리라는 곳에서 HTTP 클라이언트 인스턴스 된 녀석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생성해서 사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요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HTTP 클라이언트를 팩토리에서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NuGet 패키지에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 HTTP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 있죠? 네, HTTP 클라이언트 추가해줘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add HTTP 클라이언트를 추가해주시고, 세 종류의 헬퍼를 수정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주냐? 헬퍼 내부에서 서비스를 생성자에서 가지고 오도록 스피치 헬퍼, 블럽 헬퍼, 폴리 헬퍼 이세 개의 헬퍼들을 싱글톤으로 인스턴스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스피치 헬퍼를 이제 사용을 직접 하려고 할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 내부에서 서비스 헬퍼가 인스턴스가 될 때, 생성자의
I 컨피그레이션과 I HTTP 클라이언트 팩토리 이두 개를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줘서 자 일단 첫 번째 컨피그레이션은 어디에 사용돼요? 요 컨피그레이션 값그 컨피그레이션 아까 앱 세팅 JSON 파일에 들어가 있는 컨피그레이션 설정 값이죠. 서브스크립션 키를 가지고 오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HTTP 팩토리는 HTTP 클라이언트 팩토리는 HTTP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성자에서 필드에다 집어넣어주고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호출할 때 HTTP 클라이언트 팩토리에 create 클라이언트를 호출해서 HTTP 클라이언트를 하나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HTTP 클라이언트를 로컬에서 그 스피치 헬퍼 내부에서 싱글톤 오브젝트죠. 지금 현재는 이 싱글톤 오브젝트 내부에서 관리를 안 하고 HTTP 클라이언트 팩토리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거는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HTTP 클라이언트를 여기서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해주고 기본적인 내용들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포스트 어싱크로 리퀘스트 URI하고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퀘스트 URI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피치 헬퍼가 이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스피치 서비스를 호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경로가 지금 경로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 도움말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어느 페이지로 호출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피치 서비스 REST API를 이용을 할 때, 이건 억세스 토큰을 가지고 오는 곳은 이렇고요. 이 주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어서티케이션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한 주소겠죠. 여기 내부에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어디서 갖고 오고 있나요? 이스트 아시아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여기서 지금 이스트 아시아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HTTP 샘플을 호출해주고 등등하는데, 네, 지역 및 엔드포인트 여기죠. 지역 및 엔드포인트 마찬가지로 저는 이스트 아시아에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아시아 여기 동아시아 엔드포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 서비스를 호출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치 헬퍼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이 폴리 서비스인데요. 폴리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폴리 서비스에서는 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컨피그레이션만 가지고 와서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블롭 헬퍼도 마찬가지. 블롭 헬퍼도 컨피그레이션만 가지고 와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각각 세 개의 서비스를 스타트업에서 이런 식으로 싱글톤으로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러면 실제로 봇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봇의 여기죠. 네, 봇 생성자의 스피치 헬퍼, 그 다음에 블롭 헬퍼, 폴리 헬퍼 이세 개의 서비스가 생성자에서 모두 리졸브가 되고 있는 거죠. 리졸브가 돼서 스피치 헬퍼가 없으면 null exception, 블롭 헬퍼 없으면 null exception, 폴리 헬퍼 없으면 null exception을 각각 떨어뜨리게 됩니다. turn async, 여기가 가장 처음이죠. on turn async. 이쪽으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입력을 하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현재는, 원래 이제 voice 커맨드를 통해서 음성 파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voice 커맨드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attachment에 음성이 base 64로 엔코딩 되어 있는 상태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테치먼트에서 첫 번째 놈을 찾아가지고 첫 번째 놈을 보내서 get speech result from attachment 메소드를 통해서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요. 변환된 텍스트를 다시 액티비티를 가지고 오도록 저쪽에 던져서 호출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로컬에서 테스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컬에서 이게 과연 정말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돼서, 로컬 테스트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로컬 테스트라고 메시지를 던지면, 프로젝트 내부에 이제 테스트 웨이브 파일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테스트 웨이브 파일을 읽어다가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전환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mp3.mp3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파일명을 이걸 바꿔주고, 그리고 블롭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블롭 리스트를 가지고 오고, 그 리스트에서 해당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어떻게 되냐, 리스트 없으면 폴리 서비스를 호출을 해서 폴리 서비스로 이제 음성으로 바꾸는 거죠.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서 그 폴리 서비스를 업로드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첨부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회신을 만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회신 리플리에 텍스트 집어넣고 어태치먼트 집어넣고 해서 회신. 이렇게 회신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로컬 테스트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저기 다이렉트 라인이잖아요. 다이렉트 라인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에뮬레이터로 할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는데, 실행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놓고, 이제 옵션에서 이 프로젝트, 보 프로젝트의 속성에 가서 보시면 디버그에 아마 런치 브라우저라는 게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실행을 하면은 계속 브라우저가 뜨게 되는데, 사실 이제 브라우저가 뜰 이유는 별로 없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뜰 때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고, 이제 계속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할 때는 그게 계속 브라우저로 뜨면 귀찮으니까 그 옵션을 꺼서 체크를 풀어서 브라우저가 더 이상 뜨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저는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네, 이제 실행 상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와서 에뮬레이터 리스타트, 자, 로컬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면, 네, 짠, 텍스트 웨이브 파일을 음성 텍스트로 바꿨죠? 바꿨는데 뭐라고 왔느냐? 그래서 오늘 날씨 어때?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그래서 오늘 날씨 어때?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찾아보면, 네, 리스트를 갖고 왔더니 11개의 블롭이 있고요. 그리고 게스트 오늘 날씨 어때? 존재하는지 봤더니 예, 존재하고 있죠. 제가 계속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존재는 하고 있지만 네, 없다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폴리한테 보내서 음성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폴리한테 받아서 음성으로 받았더니 폴리가 뭔가를 가지고 왔죠, 그렇죠? 가지고 왔고 캐릭터 12개고, 그다음에 그럼 갖고 온 데이터를 없었으니까 위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어태치먼트를 만들어서 자, 렉티브 회신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화면에 출력할 텍스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태치먼트를 추가해서
리턴을 시키면 네, 이런 식으로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이 로컬 테스트 할수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보시면 아까 이 7번 단계, 7번 단계도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명령에 맞는 결과를 텍스트로 만들기. 원래대로라면 이제 여기죠. 여기가 그 음성으로 명령이 오게 되면 그 음성을 일단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 텍스트로 변환을 해준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음성을 명령으로 변환을 하는데, 그 명령은 단순히 음성을 한글로 바꾼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음성을 한글로 바꿨으면 그 한글 문장이나 단어를 이용을 해서 어떤 명령어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현재는 그 문장에서 몇 개의 단어가,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이용을 해서 그 어떤 명령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서비스에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루이스라는 자연어 음성을 입력을 받아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문장을 집어넣고 그 문장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수 있으면 내가 어떤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지도 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추후는 그걸 그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 루이스라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말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운전 시작, 운전 종료, 오늘 날씨 등등. 그래서 아까 요 지금 현재는 API가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날씨나 오늘 날씨라는 내용이 들어왔으면 오늘의 날씨를 API를 통해 가지고 조회를 해서 그 API를 이용해서 가지고 온 결과 값을 음성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음성에다가 바꾸라고 변환하라고 날리고 그다음에 음성이 변환돼서 들어오면 그걸 다시 블로그에 올리고 그 올린 경로를 클라이언트한테 던져주면 클라이언트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음성을 재생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 2, 3, 4번까지도 충분히 이다 하나로 모두 다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직접 소스를 보시고선 아마 파악을 하시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는 GitHub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GitHub에 올려놨고요.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